안녕하세요. 디오드 뷰티 살롱 원장 이찬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스타일은 요즘 인스타나 헐리우드 여성 배우들이 많이 하는 지브라 웨이브를 이용하여 풍성하게 컬을 표현한 업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머리숱이 적은 고객님들께는 풍성한 볼륨감과 행동감을 주며 웨딩 업스타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귀여움을 잘 표현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컬감이 많은 업스타일이어서 모발 컬러는 어두운 것보다 밝은 컬러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으로 32mm 둥근 아이롱을 이용하여 모발을 전체에 굵게 웨이브를 넣어줍니다. 뒷부분 모발 같은 경우는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로 3등분으로 나눠서 모발 웨이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네이프 부분을 섹션을 나눠서 탑 부분과 백포인트 모발을 고정해 주세요. 다음 백포인트 모발을 섹션을 나눠서 위쪽 골든 포인트 모발은 핀으로 고정해 주시고요. 두 섹션으로 나눠 아이롱이 위쪽으로 들어가서 리버스로 웨이브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섹션을 잡아 아이롱이 밑으로 들어가서 리버스로 웨이브를 말아주세요. 탑 포인트, 골든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에는 12mm 아이롱을 이용하여 섹션을 얇게 잡아 웨이브를 넣어주세요. 지금부터 지브라 웨이브를 넣어 볼 건데요. 지브라 웨이브는 섹션에서 위쪽에만 들어가도록 할 건데 왜 위쪽에만 들어가냐면 전체적으로 지브라 웨이브를 넣어버리면 모발이 너무 부해지거나 모발 숱이 너무 많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 부분에서도 옆부분 위쪽으로 탑부분 쪽으로만 지브라 웨이브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롱을 손을 들고 위쪽으로 세운 후 트위스트로 꼬아가면서 지브라 웨이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뒤쪽 섹션도 얇게 잡아서 아이롱을 위쪽으로 들어준 후 트위스트로 꼬아서 지브라 웨이브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다음 섹션을 한 2, 3cm 정도 나눠서 나머지 모발은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페이스라인을 중심으로 모발을 잡아 손을 높이 들어서 트위스트로 꼬아주도록 합니다. 위쪽 섹션도 섹션을 조금 나눠서 잡아서 최대한 뿌리 쪽으로 아이롱이 들어가서 트위스트로 꼬아 웨이브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백포인트 부분도 골든 포인트 모발을 섹션을 나눠서 위쪽으로 올려준 후 옆에 모발을 가볍게 잡아 아이롱을 위쪽으로 세워서 트위스트로 꼬아서 지브라 웨이브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지브라 웨이브를 다 넣었으면 골덴 포인트와 백 포인트 부분을 모발을 손으로 잡아 고무줄로 묶어 주도록 합니다. 골덴 포인트와 백 포인트 모발을 사이드 부분으로 지그재그로 나눠줘서 모발 양을 좀 많이 자연스럽게 지브라 웨이브가 탈 수 있도록 잡아서 고무줄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웨이브 포인트 모발과 사이드 포인트 모발을 투 섹션으로 나누어 모발을 꼬아 돌려가며 묶어줍니다. 그다음 오른쪽 사이드 부분부터 모발을 꼬아서
잡아서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나눈 섹션을 같은 방법으로 트위스트로 꼬아서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뒤쪽으로 꼬아진 모발이 풀리지 않도록 좀 타이트하게 묶어주시면 되세요. 위쪽 골덴 포인트와 탑 부분의 포인트 묶은 모발을 잡아 세 등분으로 나눈 후 자연스럽게 세 가닥으로 따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모발을 끝까지 따왔으면 핀을 이용해서 따은 부분에 꽂아 따은 모발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면 되세요. 모발을 다 따았으면 따온 모발에 컬을 빼주어 풍성하게 표현하여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다운 쪽 모발을 조금씩 텐션을 주어 빼주어 모발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따아 만든 모발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후 모발을 돌려 네이프 부분에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탑 포인트와 골덴 포인트 묶은 모발을 잡은 후 오른쪽 방향으로 모발을 돌려 당고 모양으로 만들어준 후 핀을 이용해서 두피 쪽으로 풀리지 않도록 꽂아서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끝부분에 핀을 뽑아준 후 오른쪽 방향으로 모발을 꼬아서 돌려서 당고 모양으로 만들어준 후 핀으로 모발 안쪽까지 튼튼하게 꽂아 끝부분에 핀을 빼준 후 오른쪽으로 꼬아 돌려서
옆부분과 밸런스 맞게끔 당고 모양을 만들어서 핀으로 뿌리 부분을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스타일을 만들었으면 한 번 더 12mm 아이롱을 이용하여 앞머리와 페이스라인의 웨이브를 한 번 더 체크해 줍니다. 모든 스타일을 완성하였으면 헤어밴드나 머리띠 등을 이용하여 헤어스타일을 표현해 주시면 더욱 여성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업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브라 웨이브를 이용하여 풍성함과 생동감을 살린 업스타일을 배워보았습니다. 지브라 웨이브는 업스타일 뿐만 아니라 펌으로도 표현해 볼륨감을 줄 수 있는 스타일이므로 필요한 테크닉을 잘 습득하셔서 실전에 응용하여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스타일을 준비하겠습니다.